할렐루야. 아버지 사랑으로 찬양하시면서 다니엘 철야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전 세계에 들려주시는 전 세계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 성결의 복음 아버지 사랑으로 전 세계에 펼치시는 아버지 사랑으로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 끝없는 아버지의 성결의 복음으로 외치네 성결의 복음으로 외치네 변화시키네 구원시키네 아버지의 말씀과 권능으로 끝이 없도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부신 구원 성결의 복음 아버지 성결의 복음 아버지 복음 끝이 없는 재창조의 권능 성결의 복음 아버지 권능 성결의 복음 아버지 권능 아버지 열매 나의 열매
아버지 크신 열매. 아버지 크신 열매. 우리 모두는 아버지 크신 열매. 우리 모두는 아버지 크신 열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찬양드립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내가 알지요. 내가 알지요. 말씀 따라 사는 길을 말씀 따라 사는 길을 내가 알지요. 내가 알지요. 낮은 밤 구부려 Let's start off the Daniel prayer meeting with the Apostle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eated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Let's pray to look back on the day.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또 승리케 하시고 우리 있는 곳곳에서 이 귀한 단일 절의 시간을 기억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돌아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하루를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 우리의 말과 생각과 입술에 나왔던 모든 것들, 또 우리가 행하는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 또 이 모든 것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이 청렴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한 분야가 있었습니까?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품어줘야 되는데, 더 상대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고, 때로는 아버지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해서 아버지 하나님 화평함을 이루지 못했던 분야가 있습니까? 또 마음이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청령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 아버지께서 기뻐 흠양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야 되겠사옵나니, 이 시간도 깨끗하고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I pray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Amen. Let's pray to drive away the enemy devil Satan.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 다 물쳐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정녕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와 밝은 교통함을 이루며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올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생각 가운데 모든 어둠에 방해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쳐 주옵소서. 하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또 주변을 통해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 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쳐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오직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성령이 풀어지는 찬양과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감동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감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또 피곤의 세력, 잡념의 세력도 흉파지 못하도록 졸음의 세력들도 다 물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소서. I pray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Amen. Let's pray to give thanks to God.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사랑 또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매분 매초를 승리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질 때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양 감사의 양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 줄 수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고 많고 위험 많고 질병 각가지의 아버지 질병 속에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케 해주시고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분야, 우리의 필요한 분야를 구하며 구할 때 믿고 구할 때 응답으로 축복으로 치료로 함께해 주신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의 간구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서 금 항로를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받으러 오셨사오니, 그 금 항로에 우리의 기도의 향들이 담아져서 아버지 보좌 금단에 드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천사회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간 이 기도의 향들이 정녕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응답을 끌어내는 기도가 될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I pray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Amen. Let's pray for the nation.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령의 우리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위하여 산에서 또 분야 분야에서 얼마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는지요.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서 이 나라 항상 평안하고 이렇게 이 아버지 하나님 분야 분야에 부족됨이 없도록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이정자들 한마음 한뜻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잘 치리해갈 수 있는 서로 화평함 속에 선을 쫓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도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시되 아버지 이 재단에도 아버지 하나님 북한 선교의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개척 때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 성결의 복음이 이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도 전달되어서 전파되고 전달되어서 많은 이들도 이제 아버지 때가 되며 이 아버지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민족 복음화도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북한에도 또 통일을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자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소서. I pray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Amen. Let's sing together. When I found the truth, the meaning of faith. And decide to give my whole life to the Lord. He let me go this way with a firm faith. It's only the Lord's grace. He gave me faith that I could go. The Lord held my heart before I knew it and commanded me to go this way. Lord, lead my mind, thought, and plan of my life according to your will. Pour down the Holy Spirit on me in the name of power of the Lord God. Use me as a worker for the holiness gospel to fill your will. The Lord fills my whole life with my deep love for the Lord. He let me go this way with praise and prayer. It's truly the Lord's grace. The Lord gives me hope for heaven and fills me with the praises of things. My Lord is everything in my life. Father, thank you. Lord, lead my mind, thought, and plan of my life according to your will. Pour down the Holy Spirit on me in the name of power of the Lord God. Use me as a worker for the holiness gospel to fill your will. The Lord fills my whole life with my deep love for the Lord. He let me go this way with a praise and prayer. It's truly the Lord's grace. The Lord gives me hope for heaven and fills me with the praises of things.
The Lord is giving, the Lord is everything in my life. Father, thank you. Lord, lead my mind, thought, and plan of my life according to your will. Pour down the Holy Spirit on me in the name of power of the Lord God. Use me as worker worthy of you. Hallelujah. Glory to God. I'm coming home. Yes, I believe whether I'm to live or die. I belong to the Lord. To live or to die. To live or to die. I belong to my Savior, the Son of God, who died it for me. What I'm now is thanks to Father's grace. What I am now is thanks to my Lord's grace. Until I go into the green pastures with the river of life, I will follow the Father and my Lord alone. Yes, I believe whether I am to live or to die, I belong to the Lord. To live or to die, to live or to die. I belong to my Savior, the Son of God, who died it for me. Lord, my Lord, let's hands up together. And sing again. Lord, let's hands up your hand and hold your Lord's hand. Lord, my Lord,
I'll follow my shepherd to New Jerusalem. In 1985, I came to this church, and a revival meeting was held at that time. So I followed Pastor Kim Young-soon, and I heard from her there is a revival meeting. It's like a tester meeting in a Baptist church. And some people testimony that gave us a testimony that he got an accident, and he became desperate, and he doesn't have any hope to live, but he met the Lord God. So he tried to commit a suicide. But our Lord, our God, came to him and said, "So you didn't believe in me. So God poured him so much blessings upon him. So I heard his testimonies. I was so moved by his testimonies. So now I came to know that after believing in God, he was able to give me a testimony. So his face, so I vividly remember that his face was shining, giving a testimony. And he was wondered before he knew the God. But now he became a pastor. When I listened to my senior pastor's message, and I came to know that there is a heaven and hell. So when I dedicate my whole life to God's ministry, and I think my life will be worthy before God. So I made my mind to decide to live for God. There is a small prayer room in Old Testament, Old Sanctuary back then. So many members and prayed fervently and powerfully. And I remember that Elder Lee Jung-ho prayed fervently at that time. So his prayer touched my heart. So I was back then a novice believer, and I was a new believer, so I didn't know how to pray. So that's why I came to know in a Christian song. So some lyrics in the song that move my heart. So there is thus in the small prayer room, there was on a cross. So I prayed fervently looking at the cross in a small prayer meeting. I was a novice believer, but I really loved my Lord and God. So because my senior pastor loved so much his loving souls. So I
that I decided to dedicate my whole life to God's ministry. So I my life would be worthy. So I wanted to go to the Middle East to spread, to share the gospel. So I talked my visions. I talked about my visions with my church members. So I was a little child. I was like a little child. But I couldn't speak any Chinese in Africa. But in 2023, so my God appointed me to overseas department and overseas missions. So as I go to lead a prayer meeting, and I heard that I was appointed to overseas mission as a pastor. So now I think of God who remembered my vision when I was a little, when I was a new believer. So I came to I came to be in charge of Chinese mission. So I'm very thankful for God. So there is a purpose of God who created us. So His desire for us to save many souls while living here on the earth. So as I carry my duties, and I want all of you to decide your mind to carry out your fulfilled. And after the praise, so I want all of you to pray to carry out your God-given duties. Wandering in the world of sin and evil, I didn't know heaven and hell. I could have died from my persistence. Now I know why this world is so filthy. At the word of the Lord who saved the prodigal, I share my gospel to the world about God's love. At the word of the Lord, who saved a prodigal girl. I buried the transgression of sinners. He says, "Son, rise and hold my hand." He says to offer up the body and soul. Even by going into the fire,할 수 있습니다.
I will deliver the Lord's love to the whole world. Mammy교회는 할 일이 많고 많습니다.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 가난 빗속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최수동 목사님과 같이 이 찾고 찾는 이 일꾼들로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의 도구들로 쓰임바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et's pray for your personal growth and to use as God's instrument.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은 시간대 이렇게 뽑아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귀한 제단에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정령이 이 땅에는 허상이요 아버지 하나님 헛되고 통상이며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맞이할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온 것이 없기 까닭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아버지 헛되고 너무나도 허무한 이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귀한 제단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밝히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참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 삶들을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분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귀한 제단에 불러주신 아버지의 귀한 섭리가 있나이다. 기대하신 바가 있나이다.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신 아버지 기대하신 바가 무엇이겠는지요. 아버지 누누이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와서 모든 모양을 벗으고 오직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참 마음을 이루는 것이요 나가 온 집에 죽도록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여같이 우리 아버지의 온 영의 아버지의 자녀들과 온 집에 충성함으로 아버지 앞에 또한 세례사님에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격을 이루어서 정령 아버지 앞에 참 자녀로 서는 거라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만민의 우리 아버지 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요.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돕고 뽑아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이 받은 은혜가 아버지의 은혜이나이다. 값없이 받은 은혜이나이다.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만 알고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때로 됐든지 모두 뒤선하다 말씀하시나이다. 정녕 우리 아버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전하여 주셨기 까닭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 복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나이다. 하옵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는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받은 은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오라. 이제는 전하라 전파라 예치라 말씀하시나이다. 아버지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로 원하나이다. 얼마나 이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얼마나 전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우리 주님의 그 아버지 마중한 십자가가 삶을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내 빚값을 찾으려 하시며 이런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시며 오늘도 영혼들이 구원되는 것을 아버지 얼마나 하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과 믿음의 성들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는데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
축복받는다 말씀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영혼들을 향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또한 아버지 믿는다 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참 가르침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유리하고 방황하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지요. 그 영혼들을 찾고 찾아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가득 채워야 되겠나이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향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들이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아버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후 아버지여 아버지여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나이까. 아버지여 모든 것을 배로 아버지 하나님 해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여 여기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은 이남이라며, 내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이해하며 정신이 온전해도 아버지여 주를 위하고 영혼들을 이해합니다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나이다. 그러게 내가 살아도 주를 이해하며 죽어도 주를 이해합니다. 아버지여 사도 바울의 그 고백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말씀하시나이다. 예, 아버지께 주님께 목적해 받은 은혜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는지요. 이 마음과 행함이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는지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는 이러니 나는 저러니 이렇게 바빠서, 또한 성격이 그래서 오라버지는 나는 전도할 아버지라며 성격이 아니라며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아니한지, 오라버지 하나님 이제는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나눠야 하는 것이 오라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없나니 내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나이다. 주여 이제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오라버지 하나님이요, 새해 새 시대의 새 문이 열려사오니 만민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새 성전을 이전하게 앞두고 있나이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산을 가득 채워야 되겠나이다. 하오니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무엇이 아니 되겠나이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실 텐데 이제는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러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들이 돼야 되겠나이다. 준비된 그릇들로 우리 모두가 나와야 되겠나이다. 정령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절 이런 우리 아버지 천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체육장 조장 구역장 또한 아버지 기관장 성교회 연합회 총연합회 분야 분야마다 오늘 우리 아버지 주의종 내의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꾼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얼마나 많은 만민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진액으로 목자의 눈물과 땀과 아버지여 통하심으로 우리가 여와 같이 일꾼들이 되었나이다. 귀한 직분자들이 되었나이다. 하오니 오라버지 하나님 이제는 일꾼으로서의 청령 오라버지가 원하시는 그 마음과 그 뜻을 알아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꾼의 이 직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오라 이제는 쓰임받는 이런 그릇들이 되어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았던 아버지 하나님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나이다. 한밤중에 깨워서 양떼를 지켰던 목자들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었다 말씀하셨나이다. 한밤중에도 자신의 오라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양떼를 지키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사명을 오라버지 하나님 감당했던 그들에게 오라버지 천사를 통해서 죄인된 인류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큰 기쁨이 되는 복된 소식을 듣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나이다. 그때에 정확하게 아버지가 온 땅을 두루두루 살피사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자들을 들어서 아버지 뜻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나이다. 이렇게 한밤중에 깨어서 양떼를 지켰던 목자들이 이렇게 오라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하신 걸 볼 수가 있나이다. 또한 오라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동정녀 마리아는 어떠하였는지요. 늘 오라버지 하나님이여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의 동정녀 마리아님은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원했는데
이렇게 오라버지 하나님이요 내 이 아버지 잉태되면 내가 오라버지 하나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도 오라버지 하나님의 마다하고 오직 오라버지 하나님의 상관없이 망설임 없이 이렇게 오라버지 하나님이요 어제 오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이 동정녀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동정녀 마리아의 마음에는 악이 없었고 성결하여 비질에 속한 육신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구세주를 잉태하는 합당한 그리스도로 또 쓰임받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는 악이 없고 육신의 생각이 없고 오직 아버지 뜻이라면 죽음도 마다하고 오직 아멘하고 이러한 아버지 하나며 깨끗하고 선한 마음이 될 때 아버지 앞에 선택받아 쓰임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셉은 어찌하였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꿈에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할 때 율법으로는 마리아를 정죄한 아버지 하나님의 돌로 쳐 죽을 수밖에 죽이어야 하는 여 같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요셉은 결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죄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말씀하시나이다 말씀하시나이다. 얼마나 선하고 감동이 되어지 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가 말씀을 들었나이다.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지요. 아버지여 이제 이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만민에 있어서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각자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일꾼들 우리 아버지께서는 찾고 찾으며 또 아버지 하나며 합당한 일꾼들을 찾고 계시나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아버지 보시게 오라버지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야 속에서 오라버지 합당한 일꾼들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은 어찌하였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라버지 하나님이여 정령 오라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를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만큼 아버지여 그 마음이 선했기 까닭에 그때에 맞는 가장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세주에게 드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축하에 우리 아버지 꼭 맞는 선물을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했다 말씀하셨나이다.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깨어있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선한 사람은 아버지의 선에 대해서 밝히 알 수가 있고 주관을 받을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행함대로 우리 아버지 또 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나이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나이다.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있어야 되겠나이다.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성경 곳곳에 말씀하시나이다. 지금의 이 돌아가는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봐도 많은 자연재해와 또 어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구온난화가 아버지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버지 너무나도 기상이변이 상상할 수 없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여 이제는 이 세상 끝날에 이렇게 오라버지 하나님의 하나하나를 돌아가는 걸 볼 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겠냐. 성경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대해서 말씀을 드렸나이다. 주여 아버지의 미련한 단세는 등을 가졌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나이다. 그러나 슬기로운 단세는 등과 함께 기름도 넉넉히 준비했다 말씀하시나이다. 이렇게 오라버지 하나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목자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를 이루어야 된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준비를 하고 흠없게 보존해야 된다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 오라버지 하나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더 깨어서 올 한해 우리 아버지께서 깨어있으라는 이 기도 제목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나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 말씀하셨나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만이 깨어있다 말씀하셨나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써 아버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해서 간절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나이다. 역사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예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갈 때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주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기 까닭에 내가 주를 위해 드릴 것이 무엇이
무엇인가. 주님은 나의 삶의 전부라 고백할 수가 있고 행함이 나와지는 걸 볼 수가 있나이다. 뜨겁지 아니하면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며 사명도 감당할 힘도 오지 않은 걸 볼 수가 있나이다. 그러니 오라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있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하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써 힘써 아버지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오라버지 하나 마음을 담고 우리가 오라버지 이 만물의 지미도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이나이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나이다 감사나이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변화되고 변화된 만큼 그 믿음대로 믿음대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대로 날로 날로 이 믿음을 행할 때 순종할 때 마음의 의를 이뤄가는 것이고 의를 지켜 순종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사 우리에게 의인이다 말씀하시나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명심하여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men. I will walk in the light and live like the Lord. With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I will rise as a child of light. I will become the flame for the world and I will be burning. With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I will rise as a child of light. I will become the flame for the world. Give us power. Give us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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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re of the Holy Spirit of truth comes and burns my soul. I will walk in the light and I'll follow Jesus. The fire of the Holy Spirit come upon us. I will walk in the truth and live like the Lord. With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I will rise as a child of light. I will become the fire for the world. With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I will rise as a child of light. I will become the fire for the world. Give us power. Give us your power. Give us your power. Power. Give us you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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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pours down the grace of our God. He pours God's good grace down in us. He pours down love, the Lord's love. He pours His sweet love down in us. The love of the Father is a power that God has given us. And to help us overcome the world. By God's grace, He opened wide the way to heaven. By the cross, He opened up the way. By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Works of the Holy Spirit. He fills the end of our time. By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fury works of the Holy Spirit.
is God's grace and love. He pours down His great love upon us. He pours His sweet love down in us. He pours down the fire of the Holy Spirit. He pours His sweet love down in us. The love of the Father is the power that God has given to us and help us overcome the world. To transform us by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He pours down His grace upon us by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Fury works of the Holy Spirit, it fulfills in the time. By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fury works of the Holy Spirit, it's God's great love. And let's pray to receive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Let's pray together.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나이다. 아버지여, 이렇게 복된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여 전에 나오고 각 가정에서도 있는 곳곳에서 기도하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음으로 활짝 열어주옵시고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로 불러 역사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음으로 여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심령 심령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불러 충만함을 더 여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졸음의 피곤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유창한 방언의 능력들을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니카라 마나 마나 마, 울렸으라 마마이 키리비리비 올라라리 올라리 컬라 나나로 위스카라 마라 위와바위야라 마나 메르비 올라 오마리 사로 와요 아유스 마바 위열라라 니열라라 리야마 오 라라로 나나로 코로 마마이 베르미르 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연식기로 납니다. 더 깊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이러한 영적인 깊이 있는 기도를 올리기로 원하나이다. 주여, 할렐루야, 네 올렸으니 나라 마이카라 너라레스케나 마라 위벌 라이카르 미와로 열라라르 마마 올렸어 마바 마이카르 위아버르 열라 마라 바라 모열라 날라리 레스코르 마라 이컬러리 우열라라 마비르 마보 올라레스 마바 위열라라르 열라라 나라리 아마라 후아비카르 열라 올라레스카라 마이카르 마라 바라 모와 마베여여 날라리 코라마노 유열라 유마마이카오리 열라 오레로야라 열라 오레로마나바라 보에로마바비우바요 오마마이카오리 열라 리솔라리 모바라바 할렐루야 오 노라노메나마 소라미라 루야라마나바라 후열라 후열레사마바바 후카르마나바라바 후열라 나야야라마오이오마카랴 후열레사마마마이마바비코마로라 유야라바 오르마나마이콜라이솔라이야라이칼라 날라리야라라루아마비보바야 루열라 오마 노 라라라라라
살라리 보바 베야라 모노 마라 마이코라 나노 에노모 롤라노 Sorry, Kala, oh my, my, come, me, mama. Now I'm less sorry, y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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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Korea, mama, my Korea, oh, yada, my, me, mam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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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lie, yada, yada, my, me, mama, oh, mama, me,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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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ya narari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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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ya la sora me marara yongwang yongwang yongwara roya uyo la so mama mami kama be oya la sora oi karma na baro uyo Baba, you are your little boy. No, Lord, he said, Mama, my caramara, but a boy. No, Lord, he was some old caramani, Mama, me, Mama, you lord, he had a little boy. No, Lord, he saw who I am, Mama, me, come here. Oh, little Sara, that is some old Mama, never my yellow boy. Oh, my Lor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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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오이야 아리스 마미 모바요 오이케르 마라바라 보이얼라 아리스 로와 베이우라 아리야라라 놀라 아리스 로라바라 보호로 보이얼라 할렐루야 할렐루 마마 메요야 아이요요 이소 마미 꼬라 이얼라 마마 요레소 나라바라바라 보코라 오이얼라 소로 마라바라 보이얼라 야로 바이얼라 할렐루야 아버지여 이렇게 오늘은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걸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강구를 들으시고 이 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영광 영광 받으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Let's give all thanks and glory to God 대신 Let's sing together. Savior, like a shepherd, lead us. Much we need thy tender care. In thy pleasant pastures feed us. For our use thy voice prepare. Bless Jesus, bless Jesus. Thou hast brought us, thine we are. Bless Jesus, bless Jesus. Thou hast brought us. We are thine to thou befriend us. Be the guardian of our way. Keep thy flock from sin, defend us. Seek us when we go astray. Bless Jesus, bless Jesus. Hear all hear us when we pray. Bless Jesus. Hear all hear us when we pray. Thou hast promised to receive us, poor and simple, who we are. Thou hast mercy to relieve us, grace to cleanse, and power to be free. Bless Jesus, bless Jesus. We're early turn to thee. Bless Jesus. We're early turn to thee. Early let us seek thy favor. Early let us do thy will. Bless the Lord and only Savior. With thy love our blossoms fill. Bless Jesus. Thou hast loved us. Love us still. Bless Jesus, thou hast loved us, love us still, Amen. Let's sing together. I'm the smallest one and the worst sinner. But the Lord called me. To be worthy of his expectation and hope. He let me proclaim the cross. I will go anywhere if it's for the Lord. I will proclaim the cross. Until the aroma of the precious blood on the cross fills the whole world. To live or to die for the Lord. To live or to die. I'm the Lord's. The power of the cross, the hope of the cross. Only the Lord dwells in me. I'm the smallest one and the worst sinner. But the Lord called me
to be worthy of his expectation and hope. He let me proclaim the cross, my love, my cross. To live or to die for the Lord. To live or to die, I'm the Lord's. The power of the cross, the hope of the cross. Only the Lord dwells in me. I'm the smallest one and the worst sinner. But the Lord called me to be worthy of his expectation and hope. He let me proclaim the cross, my love, my cross, to live or to die for the Lord. To live or to die, I'm the Lord's. The power of the cross, the hope of the cross. Only the Lord dwells in me. I am the smallest one and the worst sinner. But the Lord called me to be worthy of his expectation and hope. He let me proclaim the cross, my love, my cross, this song is titled The Cross of the Lord, and Messenger of the Cross. So thus, and we have to, and I want all of you to turn your heart toward the Lord. And let's pray the church event.종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졌던 우리 대행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세월 단련하셔서 오직 목자의 가신 길, 종의 길을 가게 하여 목자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늘 아버지 행하시며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 그 길을 오직이에요 아멘하며 따라가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 대행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만민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아버지가 또 펼쳐 가실 것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 다 준비해 놓으셨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목자께서 또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고, 또 대행님께 또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아버지 하나님 따르는 권능으로 아버지 보정받는 종으로 아버지께서는 역사해 주셨나이다. 얼마나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셀 수 없는 권능의 사역들 권능을 펼쳐 보이시는지요. 아버지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하시며,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사랑하는 대행님의 사역이에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사 이와 같은 예전에 우리 아버지 목자님과 함께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냈듯이 아버지 변함없이 더 크고 더 온전한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더 크게 성령의 불같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행님의 고백은
오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이나이다 고백하시며 오직 성령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아버지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할 수 있나이다. 이와 같이 내게 능력 주니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며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목자님이 이루셨던 사역들을 또 이루어가고 계시나이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믿음으로 이 만민을 개척하여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오셨던 목자님의 그 사역을 본받아 오직 믿음으로 행하시고 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아버지 이룰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보장하셨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함께하는 보장받는 증거들로 나타내시는지요. 아버지요 성경상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아버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아버지 많은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절대적으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만 결코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 까닭에 죽음에서도 살림심을 받은 걸 볼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저히 어려운 상황에도 구원해 주시고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의 전하 이복의 역사가 나타났던 걸 볼 수가 있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만민의 역사도 그리하나이다. 아버지여 개척하여 오늘의 일까지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이라였고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얼마나 이 하나님이 함께하신 재단 함께하신 보장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목자를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해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했나이까. 그러나 이 세상 권세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수가 없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만민은 항상 대반전의 역사로 아버지의 영광을 크게 나타냈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우리 아버지 선진들의 그 믿음이 어떠였는지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나이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의 목숨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이 가장 귀한 걸로 여기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초대교회 때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켰던 걸 볼 수가 있나이다. 그리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사람들은 아버지와 성경에 쓰인데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죽음도 피해가는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요 믿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굳게 지켰던 이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사랑하는 대행님도 오직 믿음으로 가나이다. 새해 아버지 하나님이요 송구영신입에도 그렇다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소식을 아버지 접하시고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버지 성령의 감동함 속에 붙들림 받으셔서 송구영신입의 말씀 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감동함 속에 말씀을 선포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원장님께서도 송구영신입의 또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요 육으로 보면 슬픈 소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원장님도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대표 기도를 얼마나 전 세계 만민의 영혼들을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으로 우리 아버지 이루어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셨는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랍고 놀라우나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들의 삶인 걸 볼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나이다. 사랑하는 대행님 더한 성과 사랑의 사역들을 더 넓게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이들 상황 갈 때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심히 강팍한 바로왕과 같은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대행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선의 깊이와 사랑의 깊이가 더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 어떤 영혼들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대행님의 높임만 봐도 대행님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요 녹아지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 많은 이들이 상처받은 이들이 나와 또한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이러한 사역들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행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바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참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뿌리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 결코 가지와 열매가 맺을 수 없나이다. 오직 뿌리는 우리 목자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가셨나이다.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대행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예요 아멘 할 때 얼마나 무성한 잎을 낼 것이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나이까 너무나도 기대가 되어지나이다. 오직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목자 안에 오직 그 뜻대로만 이끄시는 대행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아버지께서 보장하신다 말씀하시나이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순종과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사역들을 펼쳐가실 것이나이다. 우리 주님도 오직 예요 아멘만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었나이다. 아버지 우리 목자께서도 본이 되셔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요 아멘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대행님께서도 이렇게 오라버지 오직이여 아멘을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순종의 길을 가고 계시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더 깊이 있는 순종의 차원과 더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는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성령님의 감동감화 속에 밝은 음성 속에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깊이 있는 성령의 음성과 또한 주관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순종할 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대행님 순종의 사역들을 마음껏 펼쳐가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성령님의 이끌림 바가 되어서 마음껏 성령의 풀어지는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역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권세 있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독교 교계에 이런 오라버지 하나님의 원로 목사님들도 인정하고 인정하는 걸 볼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검이 대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질 쪼개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신 바대로 이렇게 오라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행님 권세 있는 말씀이 한편 한편 말씀들을 준비하시기 하여 얼마나 오라버지 하나님의 면벽의 세월들을 보내시며 홀로 오라버지 하나님의 기도하시며 말씀들을 준비하고 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밝은 영감의 영감을 더여 주옵시고 매와 비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감으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앞으로의 주일 대배와 저녁 예배 또 각종 행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대님의 입술에 나온 한 말씀 한 말씀들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아버지 헛되이 돌아가지 않냐고 영혼들의 심년 것을 질러 쬐고며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고 살리심을 받고 문제결을 받는 놀라운 이 권세 있는 말씀의 사역들을 펼쳐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형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은 멈추지 않냐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신속하고 더 크고 장대하게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들을 이루어가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증거들로 얼마나 목자가 계시지 않는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단어를 지키시며 은사집회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전국 전 세계 많은 이들이 목자를 대하듯 목자의 목자와 함께하는 듯 그러한 아버지의 은혜들을 입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나이다 늘 보장하신 역사 가운데 대폭발적인 역사로 이루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권능을 더하는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와 응답에는 또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 말씀하신 바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대로 오라버지 하나님 믿음들을 준비하고 또한 얼마나 믿음의 말씀들을 전하십니까. 은사집회 때 오라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전할 때 선치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회개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런 치료를 받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받았다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대인님 이런 권능의 사역들이 더 크고 더 깊어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목자님 앞에 나왔대 전혀 믿음이 없는 자가 나왔을 때 때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자님의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99%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줄 때 그들이 또 변화되어져서 충성하는 걸 볼 수가 있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대님도 아버지여 설령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들이 연약한 영혼이랄지라도 아직 잘 몰라서 믿음을 이루지 못한 영혼들이랄지라도 대님의 그 공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이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하나가 채워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한 자들이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대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선수건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하여 많은 역사들로 더 크게 역사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기로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녀의 단어를 지킬 뿐만이 아니라 만민의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분야마다 여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기획하고 처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나이다. 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행님 주변에 돕는 일꾼들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롭고 명철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 각 분야에 필요한 일꾼들도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내주옵시고 역사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서 우리아버지 하나님, 허물어 우리아버지 하나님의 대행님 교회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또한 이루어갈 때 오직 우리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것 하나 부족됨이 없도록, 설령 사람이 부족함이 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역사들로 더 놀랍도록 우리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아버지 하나님의 대행님의 이루시는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사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역사 가운데 늘 강권하심 속에 붙잡아 주옵시고, 이루시는 사역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나라가 더 크게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2월 4일 아버지 임시 사무연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사무연회가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못하오나, 또 아버지 부서장들과 목이 된 자들을 또 사무연회에 밑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 통합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맞춰줄 수 있도록 I pray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Amen. To sing together. They rush on the city, they rush on the wall. Great is the army that carries out his word. They run on the city, they rush on the wall. Great is the army that carries out his word. The Lord utters His voice before His army. The Lord commands His voice before His army. Blow the trumpet in Zion, Zion. Sound the alarm on my holy mountain. Sound the alarm. Blow the trumpet in Zion. Sound the alarm of my holy mountain. Blow the trumpet in Zion. Sound the alarm. They rush on the city. They rush on the wall. Great is the army that carries out his word. They run on the city. They rush on the wall. The Lord commands a strong army. The Lord commands a strong army. Blow the trumpet in Zion. Sound the alarm on my holy mountain. Blow the trumpet in Zion. Sound the alarm. Blow the trumpet in Zion. Sound the alarm on a holy mountain. Blow the trumpet in Zion. Sound the alarm. 3명 God the Holy Spirit will change the whole world. If He comes upon us, we are waiting. He will become light and receive power that has never been before to drive away darkness. You will be His witnesses in Jerusalem,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The nations will see the joy and peace that are within us, which is this world cannot give us. God, the Holy Spirit, will change the whole world. If He comes upon us, waiting for the Lord, He will become light and receive a power that has never been before to drive away darkness. You will be His witnesses in Jerusalem,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The nations will see the joy and peace that are within us, which this world cannot give us.
Let's pray for Social Church and Branch Churches and a global ministry.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만민을 통하여 아버지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끝날에 제약이 간영된 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세계 선교를 장대히 이루어야 된다. 아버지 우리 목자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을 갖고 지금까지 만민은 멈추지 아니하고 이루어 왔나이다. 사랑하는 목자님께서는 물질이 넘쳐나서 세계 선교를 이룬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기까닥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버지 나라를 확장할까 이와 같은 마음이 가득하셨기 까닥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이 방송 선교뿐만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장대히 이루어 오셨나이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GCN 방송을 개국하셔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 GCN 방송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였는지요.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할 때 GCN 방송을 통하여서 아버지 언제 어느 때든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간증을 들으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영적인 영의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 먹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GCN 방송을 통하여 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 창대기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방송 선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유튜버와 또 온라인과 또 각 나라의 이 아버지 유튜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아버지 뜻들이 이루어지는지요. 아버지 또한 아버지 분야마다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에서 이 방송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을 듣고 단 한 편의 말씀만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방면으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SNS를 통하여서도 전하고 전함으로 인하여 또 많은 이들이 은혜 받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나이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방송을 통하여서 방송에 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오지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곳곳마다 이 성결의 복음들이 마음껏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로 원하나이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문서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책자들이 나왔는지요. 이 문서 성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개척도부터 준비하고 우리 목자님이 믿음으로 이루어 오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설교한 모든 말씀들을 많은 책자들로 편집되어 나왔고 또한 각 나라 말들로 번역되어서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책자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배가 보배요 더 보배로운 걸 느껴보나이다. 말씀을 또 보고 또 읽을 때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어느 것을 맛있는 걸 먹는다 하여서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이 아버지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책자에 기록된 말씀 한절 한절들이 너무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나이다. 뿐만 아니라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들이 책자에 기록되므로 그 책자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어둠들이 물러가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나이다. 치료되는 걸 볼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 각 나라 말들이 많이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책자들로 번역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필요한 일꾼들도 때를 조차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권능의 역사들은 어떠한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 난침병들 각가지 문제들 또 응답받고 이 치료받고 놀라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에도 사도의 표가 모든 참음과 또한 우리 기사와 표적과 또한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돌아보건대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치료받는 간증이 없고 또한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문제 해결받은 것이 없다면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나이까.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역사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보고 이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보고 듣고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 세계 곳곳에 또 이 나라에도 이렇게
이렇게 우리아버지라며 권능의 역사들을 선한 영혼들을 우리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여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아버지 듣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환자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서남 목에서 많은 환자분들도 이제 우리아버지 때가 되매 본교회로 와서 우리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우리아버지 치료받고 응답받고 소문에 소문을 다하여서 또한 붕에 붕을 닿을 것이나이다. 그러니 우리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권능의 사역들 멈추지 않는 이 권능의 사역들이 더 크게 우리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난 바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사랑하는 목자님 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능을 행하는 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권능을 행하는 일꾼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권능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나이다. 해외 곳곳에 우리 아버지 성교사님들과 일꾼들과 본교회와 시교회 또한 우리 모든 주의종료 일꾼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들 우리 목자의 권능을 어떻게 받는 말씀들을 순종했다면 우리가 권능이 더 임하여 이 목자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을 가지고 나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치료의 역사들과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보장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겠나이가. 아버지여 사모하기로 원하나이다. 사모당하여서 우리가 우리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권능의 손수건을 보장해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우리아버지 역사들을 이루어가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을 하심에 감사나이다. 이 이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고 글로 쓸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 정도 지난주에 신방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여 너무나도 아버지와 항암일증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너무너무 아버지의 경기가 나고 뒤로 넘어지고 앉아있을 수도 서있을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죽을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 들어보았나이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방에 기도를 해주니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세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까지 깨끗하다는 우리 아버지의 간증을 들어보았나이다. 이것이 비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만이 아니라 전국 전세 세계 우리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일꾼들이 권능의 손수건 갖고 기도해 줄 때 많은 이들이 치료받고 응답받고 우리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나이다. 하오니 우리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우리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곳곳마다 우리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가 치료도 이룰 수 있다 말씀하셨나이다. 목자의 하신 말씀들을 우리아버지 하나님 보장해 드리고 얼마나 우리가 보장받고 있는지요. 우리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의 부지를 인하여 감기가 왔을 때 이렇게 권능의 손수건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할 때 우리아버지 하나님 순간에 우리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료받은 걸 볼 수가 있나이다. 이렇게 우리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민에 와서 우리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그 군본의 공간 안에서 아버지여 저희들은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병원과 약과 상관없이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정도 시력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았는데 우리아버지 하나님 목자께서 눈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실 때 시력을 위해서 기도 시력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할 때 믿음으로 기도받고 또 받고 했더니 우리아버지 하나님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우리아버지 하나님 안경을 쓰지 않아도 우리아버지 하나님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치료받은 간증들을 하려 아버지 하나님 한다면 얼마나 많은 치료들이 나타나겠는지요. 얼마나 많은 우리아버지 치료들로 이루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사섬 환자 기도를 통하여서도 또 무한 권능의 단물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셀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로 우리아버지 하나님이여 전국 전세계 성교사님들과 지협력교회들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 위험사고에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핍박받는 나라들 아버지여 항상 지켜보아여 주시기로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우리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목자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 이루어주셨나이다. 뿐만 아니라 목자께서 심어놓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 행을 전국 전세계 아버지여 목자께서 심어놓은 많은 아버지의 열매들 거두게 하시고 인간경작 마무리의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만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men. We are bound for a Canaan land. So prepare your heart if we wish therein to stand. Let us play our part. Forward then, like Joshua, with a salvation. Understand our promised land is the heart of our God. In the temptation, grief, or care, don't be despair.
Be not anxious nor despair. Let us do our best. Forward then, like Joshua, with a salvation. Understand our promised land is the heart of God. Pushing on where Christ has gone, fixed upon Him still. Joined in hope and heart to one, let us do His will. Forward then, like Joshua, with a salvation. Understand our promised land is the heart of our God. Lands unconquered, work undone, there is people who shriek. Fighting ever, bravely on, let us do His work for them like Joshua, with salvation. Understand our promised land is the heart of our God. Lands unconquered, work undone, there His people shirk, fighting ever bravely on. Let us do His work forward then like Joshua, with salvation. Understand our promised land is the heart of our God. Amen. Let's pray for a new sanctuary and the construction of a grand sanctuary.우리 교회는 이렇게 24시간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살아있는 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의 제단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의 기도에 성령의 불길이 끊이지 않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생명력 있는 말씀과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우리 만민교회는 이렇게 우리 아버지께서 아시고 또 우리를 이와 같이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대성전은 세계 만민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영적인 권세와 힘이 넘쳐나는 참 교회의 표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아버지의 자부심을 가지고 대성전을 이루기까지 부단히 노력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경작의 섭리의 완성을 기념하는 이 상징물이라 말씀하셨잖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대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또 이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서 인간 경작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능히 대성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참 자녀들이 무수히 나왔다는 의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온영의 자녀요 저기도 온영의 자녀들이요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나일까 우리 목자님 하셨던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전을 전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의 면류관처럼 보인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건축하신 데에는 기념하시고 모든 수고를 치하시는 아버지 사랑이 담겨있다 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만민은 개척도부터 이 아버지의 성전 대성전의 두시도를 이 벽에 걸어놓고 성전 벽에 걸어놓고 만민교회 대성전을 이뤘네 만민교회 대성전을 이뤘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에 고백하고 또 마음에 그리며 아버지의 대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 대성전을 기도하며 마음의 그릇들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새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에도 아버지 하나님 새성전 이전에 대한 이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성전 이전에 대해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꼭 성전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소식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오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일꾼들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모든 분야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아버지요 이 허가들도 분야에 아버지 허가들도 나와지게 하시고 설계대도 또한 우리 아버지 허가들이 나와진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최고의 공법을 이용하여 신속한 빠른 공법으로 성전 건축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길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나이다.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손 안에 있고 아버지의 뜻 안에 있사옵나니 그런 아버지의 인도함을 기하여서 앞서 일하시는 분들이 먼저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확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명철의 길을 더욱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합병한 가운데 이르게 하소서. 아버지나 모든 일꾼들이 서로 합병한 가운데 한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대인님의 뜻을 다 들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모든 것들이 합평함 속에 이루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의 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합평함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이 성전을 이룸에 있어서 분야에 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충족하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시고 항상 성령의 정확한 음성을 쫓아서 이루어가기에 부족됨이 없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강구하나이다. 이제 우리 아버지의 새성전을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상을 물로 또한 아버지의 드린 교구가 있고 또 십자가 탑을 드린 지역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방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떤 아버지의 연로하심으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의자 한 개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백도 들어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아버지 우리가 구성전에서 넓고 넓은 곳에서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당연한 줄 알았지만 코로나와 또 성전 이전을 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 비좁은 관계로 이 전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모임 갖고 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에 대한 감사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뜨겁게 임하였는지요. 이제 우리 아버지 새 성전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아버지 하나님의 성불들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분야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창대들도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성물들도 헌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어둠의 세력들 방해 세력들 다 묻혀주옵소서. 성전을 해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다 묻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전인들 아버지의 십일조가 불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일터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들이 많은 바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우리 만민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사옵나니 아버지여 영광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모하나이다 사모하나이다. 이 아름다운 성전 이제 우리 아버지 성전을 이전하여서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전국 전세계 만민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모임하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가 더하겠는지요. 아버지여 너무나도 사모하나이다. 어떤 원수마귀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I pray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Amen. Let's sing together. Lord God, my strength says I can do. He says not to doubt, but to walk on the water. Lord says I can do. Lord says I can do. He says only faith is the power. He says only faith is the power. Lord God, my strength says I can do it. He looks at me and says, He gives me strength. Lord says I can do. He says only love is God's power. Only love is His power. Lord God, my strength says I can do. He says not to doubt, but to walk on the water. Lord says I can do. Lord says I can do. He says only sacrifice is His power. Only sacrifice is God's power. Lord God, my strength says I can do it. He looks at me and says, He gives me strength. Lord says I can do. Lord says I can do. Only sacrifice, it says, sacrifice is power. Sacrifice is God's power. Lord God, my strength says I can do it. It says not to hesitate, but to carry the cross. Lord says I can do. Lord says, I can do. He says, only sacrifice is power. He says, only sacrifice is power. Let's pray for your God-given duties. 또 저희들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종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아버지 만민 안에서 목자의 제자들로 이와 같이 양육받아서 아버지여 이 성결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또 목자의 양떼들 눈물로 땀으로 진액으로 낳아주인 이 소중한 양떼들을 맡겨주셔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종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종다운 종이요 참된 종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목자 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듯이 아버지는 종은 자기가 없어야 된다 오직 예요 아멘만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사심 욕심 버려야 된다 말씀하시며 영혼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르침 받은 대로 우리 죄종님들 모두가 힘써 새해에는 더 있는 이치 속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내족들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노블 받는 이 내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받는
발전적이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더 발전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또 찾고 찾아서 더 노력하고 그리하여서 교회 꼭 없어서는 아니 될 필요한 우리 내 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장로님 권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이 수천 명이 계십니다. 이 만민 안에 이 권사님들 아버지 우리 만민의 양떼들의 엄마고 또 아버지 장로님들은 만민의 또 양떼들의 아비입니다. 아버지 귀한 직분들 또 소중히 감당하며 또 우리 만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분야분야 살피고 돌아보며 대행님의 힘이 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역장 교장 구역장님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관장 선교회 연합회 총연합회 1위까지 우리 가난 선교회 청년 선교회 빛과 소금 선교회 아동 주일학교 학생 주일학교 곳곳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1대대 2대대 3대대 중국대 교구 모든 곳에 아버지여 우리 수고하신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상급됨으로 갚아주옵시고 수고한대로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I pray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Amen. Let's pray for all worship services. And 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and our acting senior pastor will give us a sermon. So when she gives us a sermon, and I feel very warm. So I saw many our members' eyes and sparkled when she preaches a message. Okay, let's now pray for all worship services. I pray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Amen. Let us sing together.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He is mighty, mighty to save.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a singing. Let's bless the person sitting next to you. The Lord is your God, is with you. He is mighty, mighty to save.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And hold your church members' hands and bless them.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a singing.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His singing. Let's sing again and listen to your God's voice speaking to your heart. Let's sing again. The Lord is your God, is with you. He's mighty, mighty to save.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Father God, I'm very grateful for you, and I want you, comfort you. I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a singing.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a singing. And then let's pray for the church events. And February 12th. And from February 12th, and so we're going to pray for the special service. And Daniel prayer meeting. And after closing prayer, receive the senior pastor's recorded prayer and conclude the meeting with the Lord's Prayer.
아버지여 모든 것들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은혜롭고 또 충만한 가운데 모두가 행복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사모연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목사 취임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2월 13일 화요일부터 25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저희 성도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취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께서 어떤 축복을 부어주실지 우리 모두가 준비하고 그릇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원장님 10년 20년 30년 40년의 시간들 이 단을 지키시며 그 기도의 불이 꺼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단일체를 아버지 하나님 단일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교회와 동일하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충만한 모습도 또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까지도 이 본교회가 너무 동일한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걸 우리 원장님 지금까지 그 원장님의 땀과 눈물과 진액을 단 삶이 심어졌기 까닭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쉽게 편안하게 또 아버지는 은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명 목사님 임경 목사님 또 우리 대인님 모든 가족들도 편안한 심을 이루고 오셔서 또 마음껏 사역을 펼쳐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편안한 심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내일 한날도 행복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광고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I pray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Amen. Hallelujah, Almighty Father, God of love, I give thanks for your grace, protection, and presence today. Please lay your hands on all the viewers who are receiving this prayer, transcending space and time. If they had improper words, thoughts, and deeds in your eyes today, let them repent all those things and wash them away with the blood of the Lord. Let their spirits and souls prosper, and let them be successful currently. Let them receive blessings coming in and blessings going out. Let them lend without borrowing and become the head but not the tail. Bless and work in them so that the impossible be made possible and the possible become even better. Please burn all their sick and painful parts by the fire of the Holy Spirit and surround them with the light of the most high power of creatio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enemy devil and Satan, all kinds of disease, germs and infirmities go away. Let them be healed of all incurable, terminal, contagious, epidemic disease and swine flu, cancers, AIDS, leukemia, stroke, lung and stomach disease, high or low blood pressures, diabetes, burn all kinds of inflammation and cause fatigue, influenza, skin, women's and thyroid diseases, polio, paralysis, arthritis, hernia, back pain, headache and neuralgia. Epilepsy, autism, depression, neurosis, Alzheimer's disease, and all kinds of mental diseases, depart them and let darkness be driven away from their hearts and joy and peace come upon them. Father God, let their infirmities be made whole. Let all their paralyzed parts be loosened and the lame jumps up and walk. Let their poor eyesight recover and hearing become normal. Let the blind come to see, the deaf hear, the mute speak. Let them receive the blessing of conception. Let broken bones set, the dead revive, and the dead nerves and soul regenerate while they sleep tonight. Let them be healed and made whole. Let them receive the faith given by you and drive in negative thoughts, forces of doubts, all kinds of trials, afflictions. Let their families be evangelized, Father God. Let them be empowered with the strength to carry out in prayer, to cast out their sins and become sanctified. Please let them rest well tonight. Protect their homes, places of work, and businesses with the fiery walls of the Holy Spirit, heavenly hosts and angels, and your blessed eyes. Let them have a happy and spirit-filled morning again. Let them have a happier and more joyful moments tomorrow, and live a life glorifying your Father God. Father God, thank you. Please be glorified alone.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